그러니까 시골 살면 좋을 것 같지? 나이 먹고 이런 데 와서 자연에 살고 싶지? 존나 불편해. 뒤져, 뒤져. 그럼. 그럼 한달 살면 환상 깨지지. 차라리 사월세로 들어가는 게 맞지. 맞아, 별장. 그런 데가 좋지. 우울증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10분 지났다고? 진짜? 와, 오마이갓. 와, 진짜로? 와, 미쳤다. 와, 20분을 더 있어야 돼? 미쳤다.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 뒤 뱃살 여기 나오는 거야? 아, 뭐 어때요? 호순이 오랜만이네. 눈썹 문신? 모르겠다, 그것도. 너무 바빠. 할게 많아. 식당 안에서 대기할 수 있게 좀 좋을 텐데. 예, 기능성 아니면은 여름에 못 다니겠어, 나는. 바이크 타고. 한두 명 대기하게 좀다 같이 들어가서 대기하니까. 그치. 11시에 딱 열자마자 바로 오픈런 해야지, 오픈런. 찝찝해. 아, 숙소 가갖고 에어컨 풀로 틀어놓고 그냥 홀딱 벗고 자고 싶다. 시골이라 더더워, 맞아요. 여기 안에 좁다고? 오히려 좋아. 그럼요, 더워지면 바이크 못 타죠. 그래서 디아블로를 하지 않겠어요. 디아블로 존나 재밌더라, 진짜. 사실 오늘 또 출발하기 전에 디아블로 생각 간절했는데, 그래도 내가 금요일 날 휴방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한 보상 같은 느낌으로, 예, 풍선도 많이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굳이 하고 있습니다. 밤새면서 차들이 하나둘씩 다 들어오네. 미쳤다 지금. 여기 나중에 미어 터지겠다, 식당. 예, 디아블로 4 재밌는데, 지금 클랜도 만들어 놨어요. 노래하는 코트 클랜 들어오시면 돼.
지금 벌써 6팀 들어왔어. 15분 남았어?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기다리자. 뭐 기다려보지. 기다려보지. 그래도 시원하다. 항상 앉아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거 백종원 아저씨 철원 물회 편, 여기 성안식당 편 보면은 조회수가 그거 한 3,400만 나왔을라나 벌써? 어. 아이고, 엉터워서 온나. 아, 형 복귀 언제 하냐고? 집에? 나 이따가 저녁에 갈 듯? 어차피 방송해야 돼가지고. 지금 저기 숙소 잡고 잘 거야. 낮잠 밤새 왔어. 존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조회수 벌써 196만 찍었어. 미쳤다. 와, 차들이 죄다 여기 성안식당 오는 그 차들밖에 없어.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 있지? 뭐지 대체? 안에 있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뭐. 나 미리 하겠어. 나 2번 팀이야. 와, 여기도 바이크 타신 분들도 오셨네. 미쳤다, 미쳤어. 할리 데이비슨. 아, 예. 몇 분인데, 여러분들? 49분. 와, 오픈때 되니까 사람들 무지하게 들어온다. 여러분들,
주인 할아버지 분 오셨나 보다. 와, 여기 다 장난 아닌가 봐.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 여러분들. 반팔티를 하나 입고 갑시다. 반팔티를 하나 입고 그게 맞겠어. 지금 몇 분이죠, 여러분들? 51분? 네? 아니 다른 분들 안 찍어, 저만 찍어요. 아니 혹시 찍히면 불가침실이다. 아, 예. 아, 유튜브는 아니고 라이브 방송이고요. 예, 저만 찍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켓은 접어서 넣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미리 오길 잘했다, 여러분들, 맞죠? 와, 점심 때문에 여기로 줄쫙 선다네. 와. 바이크를 이따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왜 못 먹는데 왜 가 맛있어? 맨날 줄쓴 떡볶이를 사 먹어봤어요. 줄쓴 떡볶이. 핸드폰 어디 갔지, 여러분들? 어? 내 핸드폰 저 형상에 왔겠나? 헐.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자켓이 없어. 핸드폰에 여기다 평상에 있다 올려놨던 것 같은데?
여기 나갈 때 어, 여기 있었네. 아이고. 다행이다. 5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5분 남아있고 5분 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웨이팅 벌써 13팀 섰어요, 여러분들. 현재 13팀. 대박. 아, 여기 점심시간 완전 줄 서나봐요, 여러분들. 어. 와. 벌써 13명이 줄 섰어. 이게 백종원 씨 힘이 진짜 크구나. 어. 나야, 뭐, 그냥, 운 좋게 그냥. 여기 이런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찍 온 것 뿐인데. 야, 13팀이 벌써 줄 서서 먹나봐. 어. 백종원 씨가 엄청 극찬했다고. 아, 입이 텁텁하긴 하다. 매력 있는 물회라고. 매물 좋지. 어,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길래. 아이고, 우리 코순이가 별풍선 100개를. 너무 고마워. 전장을 킬게. 전장을 킬게. 3분 전. 와, 해가 어마어마하네. 두개지야, 너 말 좀 조심해야겠다. 아까도 저기 일반인분이 자기 얼굴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거기다가 무슨 뭐 불륜이 어쩌고 또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도 그렇고 너 지금 조금 조심해야겠다. 오케이. 2번 팀. 2번이세요? 네. 2번이세요? 네. 2분이신 소자는. 네. 3분이시면 소자는. 드시고 가시는 건가요? 네네네. 소자. 중자 주세요. 중자. 예. 네. 제가 방송할 거라 그런. 아, 저 자리가 많이 좁네. 저 안쪽은 아니죠? 저 안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 그래요? 저기도. 네, 아니, 방송을 해야 돼갖고 조금 조용한 데로. 아, 방 저거. 저만 찍는 거라서. 아, 저 화장실 아닌 줄 알았어요. 아, 화장실 아니에요. 여기 먹으면 여기서 앉아도 돼. 여기서 먹어도 되나요? 네네. 어, 죄송해라. 혼자 와가지고. 2번 진짜예요? 네. 내부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런 느낌이고, 백종원 아저씨가 여쭈미 앉아서 드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룸이라서 좀 그렇고. 여기 앉죠?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네. 메뉴는 딱 하나밖에 없나 봐요.
다른 손님분들 나오면 안 되니까 저만 비추고 이렇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자가 2만 원이고요. 중자가 3만 원이에요. 대자가 4만 원. 메뉴 딱 단일 메뉴. 특이하다. 중짜 시켰어요. 그래서 아니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잘 뭐 안 했지 있네. 여성님이 중짜라고요? 에이 뭔 소리야. 아니야. 모르겠어. 양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알아보니까 온 곳이 여기였고. 아, 진짜?
무척 발품 팔고 오지 않는 이상 힘들죠. 근데 아무래도 회전율이 좀 빠지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식당 안쪽에서는 아예 그냥 보이니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 안쪽에 지금 다 묻혀놓은 듯한 느낌?
솔직히 몰랐어. 근데 같이 해가지고 딱 부스러 먹잖아. 진짜 맛있어. 예. 네. 부스러 먹어야 되는데. 네.
미역국도 좀 먹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했었는데 특이한 게 백종원씨 얘기했던 거 특이했던 게 맞고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무가 너무 시원하고 그 오이랑 안에 오징어 안 보이죠 잘. 근데 오징어가 많이 없긴 해. 많이 없긴 한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이 국수랑 밥이랑 같이 먹기가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오징어 많이 없어요. 오징어가 많이 없어. 근데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 나는 또 오고 싶어. 존나 맛있어. 아니야, 오징어 여기서 내가 모아볼까? 오징어 숟가락에다 내가 모아볼게. 오징어 내가 진짜 숟가락에다 모아볼게. 이게 다 오징어야. 미역국 히트다 히트. 여기 오시는 분들은 소면에다가 물회를 드시고 밥이랑 미역국이랑 말아 드셔보세요. 배불러서 아직 그렇게 못 먹는데 제 대신 그렇게 먹어주세요. 꼭이에요. 조합은 소면이랑 좀 더 좋아요. 밥보다는 밥은 미역국에다 말아 먹고 싶어. 미역국 히트야 이거. 갑시다 이제. 와, 잘 먹었다. 밖에 지금 사람들 얼마나 줄 서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맞죠? 아니 방송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번으로 들어왔잖아요. 계산합시다. 계산할게요. 저 2번이요. 3만 원 결제로 와드릴게요. 아, 소면 추가한 거는 뭐 따로 없는 거예요? 네, 소면은 밥이나 소면은 저희가 그냥 드리고 있어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 여기 바이크 다 대져 있네.
라이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시나 봐요, 여러분들. 네. 숙소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하나 피라고? 좋죠? 평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일단 완전 처음 먹어본 맛이었고,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진짜 특이해요. 백경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좀 약간 특이한 맛이고, 오징어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오징어는 솔직히 좀 많이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맛은 확실해. 양념이 미쳤어. 양념이 진짜 개시원하고, 참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개고소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름철에 먹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고, 또 오고 싶은 그런 의향도 있고, 가성비도 괜찮고요. 예. 잠시만요. 예. 호영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철원으로 가셔더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소자는 2만원이에요. 중자가 3만원이고 대자가 4만원입니다. 근데 뭐 웨이팅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집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고. 철원까지 와서 먹을만 하냐고?